포트코키틀람의 한 한인 자동차 딜러가 고객들이 팔아달라며 맡긴 차를 빼돌린 채 한국으로 달아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. 용의자 35세 김동주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차를 팔아온 것은 2년 전부터. 신용이나 보증금 없이도 할부 구입이 가능하고 6개월 후에 차를 되팔 수 있다는 광고로 신용이 약한 구매자들을 유인했습니다. 김 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신에게 할부로 차를 산 고객들 중 다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차를 처분해주겠다며 위탁받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올 1월부터 대신 내주던 할부금 납부를 중단한 뒤 3월 초 잠적해버렸습니다.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차량에 할부금을 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맡긴 차의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만약 용의자 김 씨가 서명을 위조, 제3자에게 다시 할부로 판매했다면 구입 당사자도 차량을 압류당할 위험이 있어 연쇄 피해도 우려됩니다. 현재 신고된 피해 건수는 총 7건으로 총영사관은 용의자 김 씨가 캐나다 비자 만료 시기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총영사관은 위탁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교민뿐만 아니라 작년 9월 이후 김 씨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교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고 전화는 604-681-9581번입니다.